140명이 긴급 대피하는 인천 남동구 한 호텔 주차장 화재가 있었습니다. 허전 변호사님, 청발 불행진 다행으로 물론 뭐 경상자도 있었습니다만 출동도 대피도 빠른 게 그나마 큰 불상사를 막았다는 평가가 있네요. 맞습니다. 불이 난 지 17분 만에 이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고요. 그리고 대응 2단계를 적절하게 발령해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화재 진압을 적절하게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이 마스터키 들고 일일이 객실 찾아다니면서 투숙객들 구조했다고 하고요. 시민 정신도 빛났던 게 옥상에 자력으로 대피한 사람들이 서로 다독이면서 2인 1조, 3인 1조로 지시에 따라서 누구 하나 먼저 내려가려고 하지 않고 질서 있게 대피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하지만 호텔 측에서는 발생 1시간 지나도록 안내하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